매년 복날이면 원기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죠. 그런데 초복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식용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초복을 맞아 동물보호단체가 5.18 민주광장에서 동물의 동물을 위한 복날을 주제로 동물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복날을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의 도축 및 사육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복날에는 주로 희생되는 게 닭이랑 개긴 하지만 전체 농장 동물의 현실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동물들의 희생이 없는 복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이면 그해의 더위를 물리치자는 뜻으로 보양식을 지렀는데요.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 등의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더운 여름에 더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건 이열치열의 효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자 한 선조들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육식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도축되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환경은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10여 명이 참가해 진지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희생된 동물들을 위해 위령문을 낭독하고 묵념과 거리를 행진하는 퍼포먼스도 이어갔습니다. 당장 막 채식하고 막 극단적으로 하기는 막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음식을 먹을 때 좀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복날의 음식 문화를 떠나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